부활하신 예수님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들이 무덤 입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눈같이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려왔어요.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죠. 그곳에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천사의 모습을 보자 너무나 무서워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무서워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아주 두려웠어요. 천사가 계속해서 말했죠. 너희는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으로 가면 예수님을 뵐 수 있다고 전해주도록 해라.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급히 뛰어 달려갔어요. 드디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그루터기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각과 고집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려오고 내 뇌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영과 육이 강건해져요.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 생각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옛뱀, 곧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은 절대 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이세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을 떠나 원죄의 몸으로 태어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짓말쟁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참 왕 그리스도시죠. 원죄를 안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어 두려움 가운데로 빠뜨리죠.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의 일과 사람의 문제 그리고 물질에 갇혀서 두려움과 염려, 낙심, 절망, 분노와 상처 속에 시달리며 살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체험한 어린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문제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나의 원수 사단이 보는 앞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상을 차려주셨다고 말했지요. 그럼 우리 구루터기들도 매일매일 사단의 소리를 듣고 쟁쟁거리는 사람의 말을 끊고 아주 행복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근본을 알고 회복하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죠. 그럼 나의 근본은 무엇인가요? 나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생기가 임하면 모든 과정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축복의 발판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으면 참 평안과 여유로움이 와요. 그럼 우리 구루터기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 몸에 사용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어요. 먼저 영적 세계를 알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마귀에게 묶여있는 내 몸을 풀어내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죠. 또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만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선지자의 일을 하여 성경 속에 와 있는 응답을 누려야 해요. 그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불신앙의 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과 마음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 세계의 복음화를 성취하는 영적 싸움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로 내 몸의 원죄를 풀어내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위대한 사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237 나라 디아스포라 미션을 성취시키는 세계 복음화의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